안녕하세요. 콩고수리 모든 것 대표화면입니다. 오늘 수리해볼 영상은 벽면 샌딩기입니다. 다이 올려놓고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벽면 샌다 전기 부분이 안 돼서 모터 쪽 본체만 먼저 여기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고요. 이제 전기를 꽂고 작동을 스위치를 작동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벽면 샌더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많이 먹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잔뜩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지가 상당하게 나옵니다. 잠시 에어를 불고 나서 뒷정리를 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원인을 보면 카본이 지금 다 녹아서 없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카본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회전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육안으로는 상태가 약간 안 좋아 보이는데 카본을 조립하고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카본이 하나는 녹아서 떨어져 나갔고요. 한쪽은 거의 다 닳았습니다. 한번 교체해 볼게요. 지금 이 정품 카본은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마키다 카본으로 대체해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조는 이렇게 카본 구리선을 제거하고 카본에 있는 스프링과 이 동판은 버리시고요. 기존 카본 동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은 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카본을 대체해서 교체를 해봤는데요. 이제 케이스를 한번 조립하고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볼트 두 개만 조아보고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줘볼게요. 전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작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동이 잘 되네요. 지금 벽면 샌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방금 처음 이제 작동을 했을 때 RPM이 저속이었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모터에서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속도가 5, 고속으로 올리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 이제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맞는 게 없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카본이 뭐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본이 맞는 게 없다면
수리상에 맡기시면 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수리상에서는 자기 쪽에 맞는 게 없다, 메이커가 불분명하다 이러시면은 이제 수리를 안 받으시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작동해서 헤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벽면 샌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장하신 분들이 벽면을 곱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도 하셨는데요, 별도로 작업등을 달으셔서 이런 식으로 자 이상으로 벽면 샌더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